안녕하세요. 유빌라테 TV 악보를 보고 노래하는 즐거운 시창 시간입니다. 저는 시창 강의를 맡고 있는 이승훈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시창 이행시로 시작할 텐데요. 그동안 저의 빈약한 아이디어로 또 빈약한 연기와 모션으로 억지로 어떻게 시창 이행시 해봤는데 이번에는 구독자 여러분들의 센스 있고 너무 예술적인 시창 이행시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초콜릿초콜릿님 네, 시창 이행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운을 띄워주세요. 시 시적으로 창 창조적으로 찬양할 때 더 새로워지는 서관대원 여러분들 화이팅! 네, 너무나 화이팅 넘치고 은혜로운 이행시 감사드립니다. 예, 한 분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 이번에는 구독자 해리 최님의 시창 이행시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을 띄워주세요. 시!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창! 창문 두드리며 비가 오네. 네, 너무 센스 있게 노래를 만들어주셨어요. 제가 성가대에서 또 예배 때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할 때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는 오네인데 창문 두드리며 비가 오네로 바꿔 부를지 모르겠습니다. 네, 너무 센스 있고 그리고 은혜롭고 그리고 음악적으로 예술적으로 수준 높은 이행시 보내주신 초콜릿초콜릿님과 해리최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먼저 지난 시간 수업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사도음정을 배웠는데요. 사도음정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었는데 무슨 음정이었죠? 네, 먼저 완전사도 그리고 증사도가 있었습니다. 완전사도는 우리가 지금 시창하고 있는 다장조 음계에서 대부분의 사도가 완전사도이고요. 증사도는 언음부터 언음까지였죠. 네, 파에서부터 시까지의 음정이었습니다. 파에서 시까지의 음정은 미파와 시도, 즉 반음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온음이 세 개로만 된, 즉 검은 건반이 세 개가 들어있는 증사도입니다. 이 증사도는 라시 사이가 다른 사도보다 넓기 때문에 제가 항상 시창할 때마다 음계 시창할 때는 라시 사이를 좀 더 넓게 좀 더 정확하게 불러주세요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대부분 완전사도로 우리의 음계상 우리가 가장 익숙해 있기 때문에 증사도는 생소합니다. 그래서 라시 사이가 나올 때는 꼭 음정을 넓게 그리고 정확하게 부르도록 노력해 보세요. 자, 그러면 오늘은 사도음정 계속해서 불러볼 텐데요. 먼저 시작하기 전에 조성감 익히는 주요 사마음 시창과 음계 시창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 사마음 노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면서 함께 노래해 주세요. 네, 잘 하셨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한 번 더 주요 사마음 아르페지오 시창 해보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음계 시창 해보겠습니다. 영상을 보면서 함께 노래해 주세요. 네, 한 번 더 노래해 보겠습니다. 음계 시창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시창을 해볼 텐데요. 코르이 붕겐 교재를 펴주시고 15의 F번 악보 한번 봐주세요. 악보를 보시면 지난 3도 연습 시간에 배웠던 점 이분음표가 나옵니다. 점 이분음표는 이분음표와 점은 뭐라고 그랬죠? 앞에 왼쪽에 있는 음표의 2분의 1 길이라고 했죠.
점 이분음표니까 3박자. 그러니까 카운트를 3까지 세워주시고 그 다음 음을 노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 문제는 2도부터 4도 음정까지 모든 음정을 연습할 수 있도록 해주는 좋은 문제입니다. 두 마디 단위로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음부터 계속해서 컴파스처럼 이렇게 벌어지는 것을 볼 수 있죠. 예, 이 구조를 잘 이해하시면서 특히 처음에 반복되는 음들, 처음에 도가 반복되죠. 이 계속 밑에 음을 잡아주는 이 음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는 음들, 레, 미, 파. 하나씩 올라가면서 그 도약되는 음정들, 2도와 3도와 4도를 느껴보시면서 차근차근 불러주세요.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피아노 소리와 함께 노래해 보겠습니다. 문제 15의 F번입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한 구독자분께서 저에게 자기는 파트가 알토라서 너무 높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이럴 때는 일단은 너무 높은 음이 나오면 잠깐 스톱했다가 그 음부터 한 옥타브 낮춰서 불러주세요. 그렇더라도 너무 처음부터 한 옥타브 낮추시면 안 됩니다. 알토나 베이스 분들도 일단은 도까지는 꼭 올리셔야 돼요. 도까지는 올리시고 레나 미가 나오면 그 마디부터 잠깐 유튜브 멈춰주시고 한 옥타브 낮춘 다음에 계속해서 불러주시면 됩니다. 이번에 두 번째로 한 번 더 문제 15F번 불러볼 텐데요. 특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증사도 부분 7하고 8마디 예, 파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파를 정확하게 불러주시면서 솔라시가 올라갈 때 마지막 시하고 파 파하고 시 그 사이를 정확하게 부르려고 한번 노력해 보세요. 마찬가지로 라와 시 사이도 넓게 정확하게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거의 반대 모양인 또 내려가는 모양으로 된 마디도 있었죠. 네, 23마디와 24마디입니다. 시라, 시솔, 시파 이 부분도 정확하게 시가 계속 고정이 되고 그 다음에 라, 솔파 음계가 내려가면서 특히 마지막 솔파가 넓게 그리고 정확하게 그리고 시와 파가 정확하게 증사도 음정이 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이 두 부분만 신경 써 보면서 불러주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문제 15F번 영상과 함께 노래해 보겠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어떻게 2도와 3도, 그리고 마지막 4도 음정까지 잘 부르셨죠? 예, 계속해서 이렇게 음계와 또 음계에서 파생된 이런 음정들을 익혀가면서 연습하시면 더욱 좋은 시창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17의 G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저희가 처음으로 8분음표를 다루게 되는데요. 4분음표를 둘로 쪼개면 어떻게 되죠? 예, 8분음표 두 개가 됩니다. 그래서 2분할로 나눠진 이 문제를 오늘 한번 우리가 중점적으로 시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와 같이 리듬을 읽어 볼 텐데요. 마음속으로는 계속 원 앤 투 앤 티 앤 하면서 아직은 음계로 읽지 마시고 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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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말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일단은 1마디부터 4마디까지 4마디씩 나눠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저랑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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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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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다. 네, 잘 되셨나요? 세 번째 마디에 4분음표와 8분쉼표, 그리고 8분음표, 다시 4분음표 이렇게 있었죠. 여기 어떻게 읽죠? 3마디만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따, 딴다. 네, 항상 박자를 속으로 원, 앤, 투, 앤, 티, 앤 하면서 세 번째 박자 리듬 읽을 때 두 번째 박자에 8분음표, 쉼표가 2에 딱 걸리고 그 다음에 레가 8분음표가 N에 탁 걸리게 그 부분 잘 분할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마디만 한번 리듬 읽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딴 딴딴딴. 네, 그러면 우리 처음부터 1마디부터 8마디까지 이제는 이름을 넣어서 개 이름을 넣어서 그 대신 음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대로 한번 처음부터 8마디까지 리듬만 읽어보겠습니다. 악보를 보시면서 차근차근 저와 함께 해주세요.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1 and 2 and T and 도, 시, 도, 라, 도, 솔, 라, 솔, 라, 파, 라, 미, 파, 레, 솔, 미, 레, 미, 도, 미, 솔, 도, 도, 시, 도, 라, 레, 시, 라, 시, 솔, 도, 솔, 라, 미, 라, 시, 솔, 솔, 라, 시. 네, 잘하셨나요? 다시 한번 머릿속으로 1 and 2 and T and 꼭 세시면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1마디부터 8마디까지 리듬만 읽겠습니다. 개 이름 넣어서요. 1 and 2 and T and 도시 도라 도솔 라솔 라파 라미파 레솔 미레 미도 미솔 도 도시 도라 레 시라 시솔 도솔 라미 라시솔 솔라시. 네,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음을 들으시면서 1마디부터 8마디까지 시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빨랐죠? 그래도 한번 이 템포에 익숙해져 보세요. 이 템포는 계속 우리가 시창할 때마다 했던 그 템포 그대로입니다. 지금 박자가 두 개로 분할이 되어서 8분음표여서 좀 빠르게 느끼실 수 있는데요. 그래도 한번 더 해보세요. 자, 1마디부터 8마디까지 17의 G 영상을 보면서 함께 노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9마리부터 16마리도 한번 분석하면서 먼저 리듬 시창해보고 그 다음에 음과 함께 피아노 음과 함께 시창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마리부터 16마리까지 문제 후반부를 보시면 11마디 한번 봐주세요. 여기는 이제 쉼표가 두 번째 박자와 세 번째 박자에 붙어서 이렇게 싱코페이션을 일으키고 있죠. 강박에 음이 와야 되는데 쉼표 때문에 반박자씩 뒤로 밀린 겁니다. 예, 이 부분 먼저 읽어볼게요. 어려운 부분이니까요. 11마디 한번 우리 개 이름을 넣어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박자 어떻게 센다고요? 1 and 2 and 1 and 2 and 2 and 속으로 이렇게 세시면서 N에 레와 솔이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제가 한 마디 먼저 예비박하고 11마디 리듬만 한번 노래해 보겠습니다. 1 and 2 and 디 and 파 레 솔. 예, 다시 한번 해볼까요? 1 and 2 and 디 and 파 레 솔. 네, 파 한 박자 하고 엔 레 엔 솔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좀 어려운 우리 12마디 미 도 미 솔 이 부분도 해볼게요. 미와 도가 반박자 뒤로 밀려 있고요. 미솔은 미는 정박자 세 번째 박자에 꼭 걸려야 합니다. 자, 1 and 2 and 디 and 두 마디만 우리 같이 해볼까요? 1 and 2 and 디 and 1 and 2 and 디 and 네, 하실 수 있습니다. 12마디만 리듬만 먼저 해볼게요. 1 and 2 and 디 and 미 도 미 솔. 네, 계속 1 and 2 and 디 and 하시면 안 빨라지고 정확하게 시창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12마디 리듬 읽어보겠습니다. 1 and 2 and 디 and 미 도 미 솔. 네, 잘하셨습니다. 그럼 13마디도 해볼까요? 앞에서 우리가 11마디와 12마디에서 8분음표 뒤로 밀린 싱코페이션을 해봤기 때문에 13마디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1 and 2 and 디 and 도 라 도. 네, 잘하셨습니다.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1 and 2 and 디 and 도 라 도. 네,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14마디와 15마디 두 마디는 연속해서 한번 해볼 텐데요. 악보를 한번 봐주세요. 14마디 첫 번째 박자는 8분음표 때문에 8분 쉼표 때문에 싱코페이션으로 밀려 있고요. 그 다음에 15마디는 13마디와 동일하게 8분음표씩 뒤로 밀려 있는 싱코페이션입니다. 이 두 마디 리듬 시창 한 번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1 and 2 and 디 and 솔 라 솔 파 미 파 레 솔. 네, 잘하셨습니다. 그럼 14마디부터 16마디까지 한번 이 세 마디만 끝까지 맨 마지막 마디는 첫 박자에 미가 정확하게 와야 됩니다.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한번 세 마디만 마지막 세 마디만 저와 함께 리듬 시창 해보겠습니다. 1 and 2 and 솔 라 솔 파 미 파 레 솔 미 앤. 네, 이렇게 해서 마지막까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9마디부터 16마디까지 리듬 시창 저와 함께 1 and 2 and 디 and 차근차근 세가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9마디부터 16마디까지 리듬 시창입니다. 1 and 2 and 디 and 도 도 라 솔 도 라 라 파 미 라 파 레 솔 미 도 미 솔 도 라 도 솔 라 솔 파 미 파 레 솔 미. 네, 잘하셨습니다. 아무래도 11마디부터가 좀 어렵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번엔 천천히 해볼게요. 1 and 2 and 디 and 도 도 라 솔 도 라 라 파 미 라 파 레 솔 미 도 미 솔 도 라 도 솔 라 솔 파 미 파 레 솔 미. 네,
잘하셨습니다. 좀 익숙해지셨어요? 그럼 조금만 빠르게 9마디부터 16마디까지 리듬 시창 해보겠습니다. 와넨 투엔 티엔 도 도라 솔 도라 라파 미라 파 레 솔 미 도 미 솔 도 라 도 솔 라 솔 파 미 파 레 솔 미. 네,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영상을 보면서 피아노 소리를 들어가면서 9마디부터 16마디까지 문제 17의 G 노래해 보겠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천천히 여유있게. 우리 다 리듬 시장 했던 거잖아요. 그리고 다 우리 2도부터 4도 음정 다 노래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9마디부터 16마디까지 피아노 3 들어가시면서 영상 보면서 다시 한번 노래해 보겠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 문제, 이제까지 했던 문제 중에서 제일 어려웠던 문제인데요. 우리 처음부터 끝까지, 1마디부터 16마디까지 우리 함께 피아노 소리 들어보면서 같이 노래해 보겠습니다. 리듬이 중요합니다. 꼭 1N, 2N, TN 꼭 속으로 자꾸 되뇌이시면서 그렇게 한번 노래를 해보세요. 자, 처음부터 끝까지 17의 G 문제 노래해 보겠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정확하게 불러보세요. 네, 오늘도 잘 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수업에 대해서 잠깐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처음으로 4분음표가 이분화된 8분음표 리듬에 대해서 시창해 보았습니다. 이 시창을 위해서는 우리가 항상 한 박자 단위로, 즉 4분음표 단위로 박자를 세이는 것보다는 중간에 8분음표 단위로 end를 넣어서 8분음표 단위로 박자를 세야지 보다 효과적으로 시창을 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4분의 2 박자였을 경우 우리는 어떻게 박자를 세야죠? 1N, 2N, 1N, 2N, 1N, 2N 이렇게 세야 합니다. 그럼 4분의 3 박자는요? 1N, 2N, TN, 1N, 2N, TN, 1N, 2N, TN, 1N, 2N, TN. 네, 그러면 4분의 4 박자는 어떻게 세야 하죠? 네, 이거는 제가 안 가르쳐 드렸네요. 1, 2, T, 4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4분의 4 박자 4마디만 저와 함께
리듬 읽어보겠습니다. One and two and three and four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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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시창 문제를 보면 먼저 박자표 확인하시고 이렇게 박자에 맞게 and를 넣어서 8분음표 단위로 꼭 4마디 정도 계속해서 이 박자 패턴을 말로 해보신 다음에 아니면 속으로 해보신 다음에 시창을 하시면 앞으로 이런 8분음표로 된 어떤 노래도 여러분들이 자신 있게 그리고 잘 시창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수업도 너무나도 열심히 해주셨고 잘 하셨습니다. 오늘 수업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꼭 알람 설정 해주세요. 보다 나은 여러분의 시창 실력과 보다 은혜롭고 풍성한 여러분의 찬양 기대하고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